할아버지께서 너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단다. 할아버지. 너 이동욱이란 친구를 안 만난 게야? 그게 무슨 상관이겠냐? 피해 일어나고 명훈이가 태성을 이끌도록 자락을 깔아놓고 갈게야 내가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할아버지 마음 약하게 잡수지 마세요. 곧 회복되실 거라고 했어요. 태웸이 네가 명훈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내조를 잘해줘. 전 힘없지만 있는 힘껏 할게요. 원수가 내 집안에 있는 걸 몰랐다. 변호사 불러서 마무리 할 테니까 그리 알고 마음 단단히 먹어. 여보세요. 아이고 홍 변호사님 웬일이십니까? 아니요. 전 모르는 일입니다만. 회장님이요? 집사람이요? 안 됩니다. 제 허락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. 회장님께서는 지금 병환 중이시고 모든 법적인 일은 내가 대행합니다. 무슨 일 있나? 무슨 일이요? 당신이 홍 변호사를 불렀나? 아버님이 지시하신 게인가? 조용히 해요. 아버지 힘들게 잠드셨어요. 그런데 변호사를 왜 불러? 조용히 하라고요. 변호사를 부르실 정신은 있으신 게인가? 당신 정신 나갔어요? 다들 살만하구만. 누구는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밤낮으로 피를 말리면서 치고 달리는데 법적 권리 같은 거나 따지고 앉아있고. 당신 생각인가? 아버님 안 계신 때를 대비하고 싶은 게? 아니면 당신 작은 아버님 아이디어인가? 당신 병원 중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무례해도 되는 거예요? 이게 당신 본 모습이야? 내 본 모습 따위는 나중에 보고 나하고 얘기 좀 하지.